미스터 트롯 진 트로트 히어로 임영웅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스터 트롯 진 임영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불예명곡 첫 출연이에요. 네. 출연 제의 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일단 너무 떨렸죠. TV에서만 보던 불예명곡에 내가 나간다니. 네, 너무 네. 떨렸고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어저께 밤잠도 설쳤고 너무 행복합니다. 작년에 네. 방청객으로도 오셨었잖아요. 예, 저는 그런 인연이 있었어요? 작년, 진짜요? 네, 작년에 저는 방청객으로 지인 통해서 어떻게 티켓을 구해서 왔었는데 나는 언제쯤 저 무대에 설 수 있을까? 왜냐면은 엄청 신인이고 아예 알려져 있는 가수가 아니니까. 그랬죠.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죠. 1년 만에 지금 나오셨어요. 예. 기분이 어떠십니까? 너무 행복하고 계속 소름 돋아. 여기서부터 계속 소름이 돋고 있고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선배님들 눈 마주칠 때마다 보이죠? 보여요. 네. 소름이 지금 약간 신나가지고 그렇네요. 임영웅 씨 굉장히 과묵하다고 그래서 사실 되게 걱정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능 너무 잘하는데요? 말도 너무 잘하고. 지금 뭐 얘기나다 보니까 완전 까불인데요. 아니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이고, 그 미스터트롯 나오기 전부터 말씀을 네. 좀 잘하신다는 이야기를 좀 평소에 들었나요? 아니요, 저 말 잘한다는 얘기를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잘하시는데 말을 잘하지 않아가지고 너무 잘하. 발음도 정확하고 아나운서처럼. 아 근데 이렇게 말을 잘한다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네. 뭔가 제가 말을 잘할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어디 좋은데 지금? 좋아요 지금. 좀 말을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건 재영이 형보다 훨씬 말을 너무 잘해. 처음 딱 하시는데 바로 알았어. 또 잘한다. 잘하는데요? 부터 예. 예능 영웅이 되는 거 어때요? 좋습니다. 아, 제가 봤을 때 불예명곡 분석을 완벽히 하시고 나온 거 같아요. 네. 항상 TV로 보면서 많이 느꼈죠. 그렇군요. 내가 여기 곧 안, 이건 아니죠. 잘한다. 네. 곧 안까지 얘기했어요. 네. 여기 노는 사람 너무 많아. 올해 정말 많은 인기잖아요.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데 그 네. 인기 실감하고 계십니까? 너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네. 아직은 적응이 좀 안 되는 거 같은데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씩 찾아와 주시고 알아봐 주시고 할 때마다 내가 뭔가를 좀 하고 있긴 하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언제 딱 나 인기 있나? 라고 생각이 든 적이 있으세요? 식당에 가면은 네. 밥을 먹고 있으면 사장님이 싹 나오셔가지고 먹여줘요? 먹여줘요? 돈 안 받겠다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실 때. 다 먹으라고. 내가 TV에 조금 나왔구나. 엄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처럼 느껴지니까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내가 해주고 싶다. 네. 진짜 엄마처럼 챙겨주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알기로 송혜 선생님 덕분에 트로트 가수의 꿈을 키웠다는 얘기를 하셨다면서요. 또. 그렇죠. 이제 송혜 선생님이 진행하시는 전국노래자랑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었는데 네. 오늘의 최우수상. 일소일로 그러듯이 임영웅 2450기 좋은 날만 있을까 이왕이라면 웃으며 살자 말처럼 쉽지 않아도 그때 당시 이제 포천시편에 출연을 해서 일소일소일로일로 라는 노래로 최우수상을 받으면서 일소일소일로 예, 선생님께서 이제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면서 아 트로트 가수가 돼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그때 했었습니다. 아니 그때 최우수상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의 임영웅 씨가 있는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일소일소일로일로 네. 들어봐야죠.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오늘 미스터트롯 분들 나온다고 그래서 진짜로? 저희가 노래방 기회를 준비했어요. 진짜요? 마이크는 어디 있어요? 제가 바로 뒤에 어떻게 이렇게 준비가 돼 있네요. 이거 언제 갔다 오신 거야? 59260 여러분들 어머님들 외우시고요. 자 반주 주세요. 부천의 영웅 산담동에서 온 임영웅입니다. 일소일소일로일로 불러주세요. 그때 하듯이 포천의 영웅 임영웅입니다. 포천의 아들 달려! 동원아 세상 사 20곡의 길
미소일 서일로 일로 얼굴마다 쓰여져 감출 수가 없는데 한치의 앞날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을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웃다가도 한 세상이고 울다가도 한 세상인데 욕심내봐야 소용없잖아 가지고 갈 것 하나 받을만하다 그러니까 라는 생각이 마구마구 드네요. 아, 진짜 이 음들이 되게 맛깔나게 붙어있네요. 아, 네, 그래서 아니 이때 최우수상 그 메달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가 또 미용실을 하시는데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전시를 해놨습니다. 네. 어머니 미용실로 팬분들이 너무 많이 네네네. 오신다고.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네. 지금 또 시기가 안 좋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머님이 또 일을 쉬고 계세요. 눈을 갖고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이런 시기만 아니라고 사실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좀 행사도 좀 많이 다니고 팬분들 얼굴도 많이 뵙고 손도 잡아드리고 해야 되는데 얼른 빨리 이 시기가 물러가고 좋은 시기가 와서 팬분들 빨리 만나 뵙고 싶습니다. 아, 진짜 사실은 우리 또 신고 씨 한번 그렇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미스터 트롯의 진이죠. 네, 임영웅 씨의 신고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지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잘해주고 계셔서 더 기대를 많이 하시고 아, 근데 제가 지금 이런 개인기를 너무 여기저기서 많이 해가지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식상하지 않을까. 아니야. 일단은 좀 연습했던 거를 좀 준비한 게 또 있긴 한데 좋습니다. 슈퍼마리오 점프 개인기. 빰빰 빠밤. 너무 좋아하지. 빰. 그리고 이제 노래방 에코 개인기. 아, 좋아요. 에코 없이 이렇게 하면 에코가 지금 아아아아에에에이이이오오 어느새 새기기로 지지지지 그림자자를 따따따라 서서서서 이런 에코. 그리고 잘하네. 최근에 연구하고 있는 게 최초인가요? 최초예요? 최초예요? 작가님들한테도 얘기 안 했던 좋아요. 스폰지밥 징징이 걸어가는 소리. 잠깐만 이거는 아무도 안 했던 것 같은데? 스폰지밥 걸어갈 때 나는 소리. 이거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아시는 분들 알아요. 야, 왜 개인기를 강요해. 아시는 분들 알아요, 진짜. 아, 근데 귀엽네. 아, 똑같은 것 같아. 올해 꿈꿔왔던 그런 어떤 소원을 이루셨다고요? 그래요? 항상 저는 꿈을 크게 갖는 편인데 네. 제가 데뷔할 때 네. 달력에다가 내가 2020년 엄마 생일 때 현금 1억을 꼭 드리겠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이게 현금 1억을 어떻게 해. 근데 그냥 꿈으로 그렇게 적어놨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이룰 수 없는 목표였는데 이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나면서 저는 상금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냥 참가한 건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상금이 1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몰랐어요. 왜 그랬어요? 저를 거짓말 모를 리가 없다는 웃음. 진짜 몰랐어요. 언제까지 몰랐어요? 저는 중간 때까지도 몰랐어요. 아, 네, 2라운드 아니 김성주 선배님이 아니 이거는 잠깐 한 사람 웃어도 되는데 너무 과한 그게 아니라 이건 형이 몰랐어도 아니, 되게 웃긴 게 방송하면서 김성주 선배님이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질문을 안 했다는 거 아니야? 우승 상금이 1억 원입니다. 저 안 했네. 뭘 얘기를 했는 거예요? 제가 긴장돼가지고. 근데 어떻게 돼? 근데 이제 그 실현을 할 수 있게 우승을 해서 어머니께 드렸어요? 아직 다 드리지 못했고 일단 저도 그 세금도 있고 갖고 있어야 돼. 아예 맞춰 드리려고. 제가 생신 때 맞춰서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엄마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계기가 있잖아요. 네. 그게 언제였던 것 같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군대에 있으면은 되게 가족 생각들 생각이 맞아. 많이 나잖아요. 그렇지. 훈련 기간이 끝나고 첫 면회를 오셨을 때 그렇게 눈물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어머님 살아오신 세월을 되돌아보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혼자 저를 키우셨거든요. 제가 5살 때 아버지를
여이고 그때부터 계속 혼자 키우셨는데 그러셨구나. 그 세월을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머니는 그 1억을 받는 것보다 우리 아들이 잘 된 거에 대한 그럼요. 감사함과 그렇지. 그런 게 더 크실 거예요. 오늘 부를 노래도 송혜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노래이기도 하지만 저희 어머니도 되게 좋아하시는 노래예요. 방송을 통해서 보실 수 있게끔. 아니 어떤 곡? 미운 사랑이라는 미령 선배님의 미운 사랑이라는 곡인데 미운 사랑. 네, 제가 이제 미스터트롯 나가기 전에 너튜브 활동을 좀 했었는데 그때 이제 팬분들께서 가장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가장 조회수가 높았던 곡이 미운 사랑이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스터트롯 진 임영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16년도에 전국노래자랑을 일반인 출연자로 참가해서 처음 뵀었는데 후천의 영웅 선담동에서 온 임영웅입니다. 일소 일소 일로 일로 송혜 선생님을 뵙고선 와서 일반인 참가자들을 막 격려해 주시고 하시는데 너무 멋있으시더라고요. 전국노래자랑에 참가해서 전국노래자랑에서 최우수상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가수의 꿈을 꾸게 됐는데 전국노래자랑의 초대 가수로 설 만큼 좋은 가수가 돼서 선생님 앞에서 인사드리고 인정받고 싶었는데 실제로 이제 포천시 편에 다시 돌아왔을 때 제가 그 출연을 했었거든요. 3년 전에 포천시 노래자랑에서 우수상, 최우수상을 하신 분인데 초대 가수로 이 자리에 나오는 가수입니다. 임영웅 계단보다 엘리베이터 불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멋지게 성장해서 좋은 가수가 돼서 선생님 앞에서 인사드리고 인정받고 싶었는데 게다가 그냥 가수가 아니라 그래도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그런 가수가 돼서 인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정말 영광이고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흘러 오네. 초대 진 임영웅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미스터트롯 진은 임영웅 씨입니다. 저는 진미령 선생님의 미운 사랑이라는 곡을 선생님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곡을 들려드리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미스터트롯 이전에 또 이제 제가 너튜브 활동을 했었는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가 너튜브에 올린 영상 중에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근데 제가 그 이후로 어느 무대에서도 불러본 적이 없는데 많이 늘었네. 시청자분들이 그때랑 이제 많이 늘었구나 라는 모습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때보다도 더 진심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열심히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열심히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 수 있나요? 행여
만난다 해도 그 끈을 놓을 순 없어. 너와 나 운명인 거야. 미워졌다고 갈 수 있나요? 행여나 찾아올까 봐 가슴이 사랑을 잊지 못해 이별로 끝났나 해도 맺혔나 차라리 저 멀리 둘걸 미워졌다고 갈 수 있나요 행여나 찾아올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송혜 선생님을 위한 노래 준비했죠? 뭐 저희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고 부르고 싶습니다. 아마 송혜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 국민들이 아버지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정말 국민의 아버지이시잖아요. 송혜 선생님 노래 중에 아버지와 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네, 그 노래 한번 제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 중에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송혜 선생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든 이의 마음을 제가 감히 잠시나마 대변해서 이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두 번째로 배운 이름 아버지 가끔씩은 잊었다가 찾는 그 이름 우리 엄마 가슴을 아프게도 한 이름 그래
그래도 사랑하는 아버지. 세상 벽에 부딪혀 내가 길을 잃을 때 우리 집 앞에 마음을 매달고 힘을 내서 오라고 집 잘 찾아오라고 밤새도록 기다리던 아버지 내가 시집 가던 날 눈시울을 붉히며 잘 살아라 하시던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내가 처음 너를 만났던 그날 아침은 산까지가 내가 왔다고 알려주었지 괜히 그냥 이렇게 난 노래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렇게 잘 들었어요 네. KBS 한국방송 KBS KBS KBS